아이고 또 뭐야,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기 미션, 2만 5천 치즈 미션이 바로 성공 누르겠습니다. 그냥 성공했으니까. 네, 유튜브 10만 달성하기 성공. 캬,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이슨,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미션 성공. 또 2만 5천 치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 저 물 좀 가져온 다음에 바로 퀸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려나? 그럼 어때요? 잘 보이나요? 뭐 가독성만 좋으면요. 뭐 댓글 493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댓글 거의 다 읽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다 한 번씩 봤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긍정 마인드가 좋은,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거는 그죠, 굳이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짜증내는 것도 재밌게 짜증내면 그것도 매력이잖아, 그죠?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 구체적인 신창 정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0만 되면 얼굴 공개하겠다는 초창기의 공약 잊지 않고 있답니다. 고고협. 자, 이거는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얼공함. 난 그런 적이 없거든. 뭔 얼공이요. 말투가 너무 웃겨서. 그래.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응원글이 많네. 네. 이건 왜 면접을 보고 있어, 이 사람. 뭐야. 유튜버 외에 본업이 있으신가요? 없음. 유튜버 안 하면 백수임. 선생님, 오래 보면서 기억나는 빌드만 해도 이것저것 있는데 가장 재미있고 기억 남는 빌드 무엇인가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그 선 스태틱 AP 이즈리얼, 이게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했던 것 중에는. 다른 방송인들 유행어 파크리에서 자주 쓰시는데 그건 맛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나이승 너저승.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다 제 유행어가 아니고 이제 스트리머 재승찬님, 이제 파트님 유행어인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영상에서 마인드셋 많이 배우고 갑니다. 롤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부처 멘트를 했나요? 아니면 어느 계기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롤 할 때는 전 롤에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나는 롤에 정말 진심이었는데. 아니 13분 손해봤네.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3000 치즈 감사합니다.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좀 초창기나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짜증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게임하다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없는 듯? 점점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이. 그리고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그러니까 내가 롤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더 크더라고. 제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을 때에는 별로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마음 다잡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롤을 할 때는. 그래. 다음. 학교에서 뭐 전공하셨나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자연과학대 쪽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게 몰라. 다 까먹고 몰라요. 그래서 무슨 학과 전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뭔 정치 성향이에요? 살면서 모바일 게임에 현질 얼마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 모두의 마블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 제 기억상 모두의 마블에서 주사위 하나는 샀던 것 같거든요? 만원, 이만원이었나? 그때 이후로 없던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은? 나이승, 너저승.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 자나테나 나중에 혹시 플랫폼 이적하실 일 있을 때 스트리머 간 롤 대회도 나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뭐 나갈 생각이야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온 카사딘 코스프레 캠방이요. 영상 편집할 때 어떤 프로그램 쓰는지랑 한편 제작이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는지 궁금하네요. 편집할 때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한편 하는데 보통 순수 시간만 대충 따지면 8시간은 쓰지 않을까 그래도? 컨디션 좋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컨디션 안 좋으면 뭐 다음날 이어서 할 때도 있는데 편집 제가 직접 하죠. 저희 같은 이제 소기업? 아무튼 이런 데서는 직접 안 하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그것도 있고 돈 말고도 이제 직접 편집을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나름 재밌어. 룰루 발음해주세요. 룰루. 내가 근데 리얼 발음이 이상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난 모르겠던데? 나 왜 평소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지? 팬 애칭 같은 거 만드실 생각 없으신지요? 뭔 애칭이요? 남은 건 얼공과 함께 100만 구독자를 가는 일만 남았네요. 얼공은 언제 하시는지요? 100만 구독자 가면 하겠습니다. 100만 찍으면 하는 걸로. 질문 절반 이상을 알려드렸습니다 할 것 같네. 하지만 놀랍게도 알려드렸습니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좀 예상을 잘못한 것 같구나. 그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금 유튜브 말고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하기 전에? 난 군대 전역한 다음에? 좀 놀았던 것 같은데? 유튜브 말고 하고 싶은 일? 지금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다? 그냥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구 평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지구 평평한 거 아니었어? 설마 지구가 둥근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눈을 떴구나. 이정길로 오거라. 거의 첫 영상부터 여태까지 재밌게 봐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꾸준히 달리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원동력은 이제 여러분이죠. 이게 뭐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독자 빵명에 시청자 빵명이면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이거래.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돈이죠. 그래, 돈도 있고, 돈이죠. 네. 본업이랑 방송이랑 병행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본업은 어떤 직종이셨나요? 병행했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알바를 같이 했던 적은 있어요. 되게 초창기에. 그때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방송 쪽으로 갔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철학적이죠. 그래. 살짝 철학적이랄까. 유튜브 회원에 쓴제돈 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네. 뭔 환불이요? 썸네일 확대되는 기법 이름이 뭔가요? 방사형 효과였나? 그 포토샵에서? 뭐 있었는데? 제발 가끔 월드컵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월드컵 옛날에 그좀 했었죠. 제가 기억나는 게뭐 군대 음식 월드컵이었나? 그거 했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편집하기도 힘들고 롤이 조회수가 더잘 나와. 나무위키 탐방 해주세요. 나무위키 탐방은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또 해보는 걸로. 영상을 하루에 3개씩 올려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한 4일에, 4, 5일에 한번 올리니까? 제가 나루토 분신술 15명이 돼가지고 이제 15교대 공장 돌리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부지런해진 것보다 그게 빨라. 내가 분신술을 배우는 게 빠를 거야, 아마도. 그게 아니면 그냥 30분짜리 10개로 잘라가지고 3분. 3분짜리 하루에 3개. 그거는 가능해. 그냥 한 판도 그냥 4개로 잘라가지고. 그거는 가능한데 이제 쉽지 않다, 그죠? 아, 네, 알려드렸습니다. 방송 끄고 쉬실 때뭐 하시나요? 요즘에는 그냥 뭐 메이플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요새 방송은 이제 랄엑스님이 발해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재밌게 보고 있어, 최근에는. 그게 아니면 뭐 무한도전 옛날 거 보거나, 세븐 특집 최근에 봤는데 재밌더라고, 다시 보니까. MBTI가 뭔가요? 제가 매번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INTP 나오더라고요. I랑 T 빼고는 계속 바뀌긴 해. 리부트 너프에 대한 생각 궁금해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전 몰라요. 전 그냥 게임하는 한 명의 유저고요. 전잘 모릅니다. 이런 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그죠? 데스님 팬인가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봤고, 그 메들리 영상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착안을 해서 유행어를 이제 좀 쓰고 있죠. 가장 싫어하는 트롤 유형은 뭔가요? 뭐 있지? 별로 없어. 그냥 뭐 트롤이 다 트롤이지. 어느 부대에서 군 생활하셨는지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제가 이제 하천 쪽에서 했었는데, 우리 사단이 그 해체됐더라고? 해체됐더라. 알아보니까.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댓글에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거 진짜예요? 야, 이걸 당첨되네. 그럼 나중에 또 댓글 남기는 걸로. LCK 챙겨보시는지 응원하는 팀. LCK 이제 종종 보죠, 최근에는. 근데 저는 그게 있음. 그러니까 좀한 선수가 한 팀에 오래 있는 팀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1이나 DK나 좀 그런 쪽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 어제 성수에서 카페 나오자마자 뺨 때리고 도망가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뭐 어쩌라고. 학령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대학은 나왔는데 졸업을 못했음. 그래서 고졸입니다. 평소에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인데 구독자를 만드는 본인만의 매력이 뭔가요? 뭐지? 매력을 보여주면 구독하겠다 이건가? 구독 좀 해, 이 녀석아. 메이지 미드 말고 잘하시는 AD 미드 있으신가요? 나 트타 많이 했었잖아. 카사딘이 전성기였던 시즌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카사딘 일단 그 리워크 전에? 시즌 2 때? 네, 그때는 그냥 지금이랑 챔피언이 달랐으니까 그 이후를 생각해보면 기민한발놀림 너프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근데 모르겠다. 기억이 잘안 난다. 사실 지금 아닐까? 지금 O티어. 뭔 지금이요? 혹시 25살이신가요?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아직 30살 전이다. 어디 사는 몇 살?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초창기 때 목소리 없는 편집본 수익 창출 위해 내린 거 다시 올려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올려주시나요? 자, 여기까지 진실. 다시 올려준다고는 안 했어. 그걸 왜 올려? 그 시즌도 한 3년 전인데. 짜파엑스 소리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또 해내셨습니까? 사실 그 소리는 아직도 들어. 그 엊그제 같은 데가 아니라 엊그제가 맞아. 멤버십 혜택을 늘려주세요. 따봉. 이제 좀 늘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긍정적 검토. 3년째 조용히 애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비하셔서 목소리가 바뀌셨는데 발성 트레이닝이나 발성 교정 같은 걸 하신 건가요? 마이크는 아직 협찬받으신 거 쓰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말하고 내 목소리 계속 뭐 편집하면서 듣고 하다 보니까 바뀐 거 아닐까? 좀 최적화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협찬받은 적 없어. 아니, 나는 마이크 내가 다 샀는데? 뭔 협찬이요?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친구들을 만난 그 자리가 있었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뭔가 하고 있는 거야. 나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뭐라도 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운 좋게 잘 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은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비번까지는 개인정보니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맞춤법의 비결과 맞춤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사람도 좀 그 띄어쓰기 그 생각을 많이 하나 보네. 자막을 달다 보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그냥 맞춤법 검사기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키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틀리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하게는 안 봐가지고 그냥 내가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 거라. 좋아하는 라면. 요즘에 짜파게티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라면은 그냥 신라면? 초창기에 말투가 도랄팍쥐님과 비슷하다고 댓글이 많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건 아직도 있어. 이번 아레나는 왜 자주 안 올려줬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분들 방송을 워낙 옛날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별 생각 안 했는데? 그래 뭐 비슷한 거 맞아. 아레나. 이번 아레나는 이제 잘 안 팔려가지고 바로 그냥 문 닫고 딴 거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어? 아니 뒤로 가기 눌러버렸어. 잠깐만. 아이야. 문 누렸네요. 뭐야 이거. 아니 아까 이런 댓글 없었는데 뭐냐? 아니 QE7WNOJP5K야 그게 뭔 소리니. 아까 이런 댓글 없었는데? 여기였다. 아레나는 그죠? 기간이 기니까 좀 노즈했더라고. 확실히 특별 모드라. 부모 미적 30번 프리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대요.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니잖아. 아 그래. 다음. 타 스트리머들과 합방은 안 하시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애니 뭐 보시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랑 원펀맨? 거기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봐가지고. 네. 네 알려드렸습니다. 닉네임을 언제 빼시나요? 이거 종종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치즈직 닉네임이 카사디라는 사람이 먹혀가지고 뒤에 1을 붙였어. 근데 가끔 1 빼보거든요? 근데 이약 물고 안 놓더라고 이 아이들을. 아니 보고 있나? 내 닉네임 내놔. 이거 먹으면 어떡해. 신청하면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파트너만 해줄걸?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나요?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어리라는 게임 자체를 엄청 잘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난 뭐 맞닥인데? 카사덴 하기 전 다양한 챔피언을 했나요? 저는 근데 옛날부터 미드를 했어서 좀 정통 메이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많이는 안 하지만. 금화가 탑레입니다. 헬린도 못 가봤음? 팀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무트로 하시는 거 원래부터 그러셨나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랬죠? 좀 된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팀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집중을 못해요. 게임에. 내가 게임에 집중하려고 이제 채팅을 끄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컨디션에 영향 가면 또 안 좋으니까. 생방송이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생방송 체급 늘릴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생방송 체급을 늘리려면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주 키고 오래 하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체력이 안 돼. 그럴 체력이 안 됨. 그냥 하루 방송하면 한 2, 3일은 쳐야 돼. 이게 쉽지 않음. 10만 정도면 연금 느낌 나나요? 근데 유튜버는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가 연금이라는 느낌이보다 그냥 음식점이라고 봐야지. 영상 하나 찍어내는 게 살짝 음식 하나 내서 이제 파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뭔 연금이요?
붙잡 캡틴 버렸나요? 뭔 소리요, 지금 레벨 282에다가 어? 그래, 검마법사 썰풀도 하는데. 참고로 이제 오늘 보스 돌다가 커포링을 먹었다는 거. 그래. 그게 뭔데 싶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이키 최종 부탁드립니다. 네, 알려드렸습니다. 정글이나 원딜 서포트 시도해볼 계획 있나요? 없어요. 미드랑 탑이 제일 재밌음. 마음먹고 티어 올릴 생각 있으신가요? 1200점 가능할 듯. 일단 마음먹고 티어 올릴 생각도 없고요. 마음먹고 해도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아마. 아니 난 매판 열심히 하는데 뭘 마음을 먹어. 지금이랑 똑같구만. 뭔 1200점이요. 바카 말투 따라하신다고 댓글 몇 개 봤는데 진짠가요? 이거는 이제 제 옛날 영상에도 하나 있는데 그분들 방송을 옛날부터 많이 봤고 영향받은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의도적으로 따라하지는 않아.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니 그게 뭔데요? 몰라요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영향 많이 받은 거 맞고 근데 의도적으로 따라하진 않아. 따라해보니 티어가 올라감. 피지컬은 그대로인데 채팅을 안 하니까 티어가 올라가는 듯. 풀 3에서 플레 3에서 MA1까지 올라간 거면 평소에 채팅 얼마나 친 거야, 친구야. 아니 그 정도로 올라간 거면 그냥 너가 문제였던 거 아닐까? 아 그래 화이팅. 열심히 올라가고. 뭔 재하하요. 요즘에 쇼츠 많이 나오던데? 힘힘 열매 그거 있잖아. 어 대장 힘힘 열매를 먹었는데 수영이 가능한 걸? 살짝 그 밈 있잖아 요즘에. 아예 초창기부터 봤었는데 그때는 다이아일 마스터도 간당간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었길래 이렇게 스텝업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스텝업을 한 적이 없어요. 난 그때랑 지금이랑 티어가 똑같아. 심지어 티어 인플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오히려 떨어졌다 봐야 돼. 롤 말고 인생게임 뭐 있나요? 저는 이제 젤다의 전설 재밌게 했습니다. 카사딘이 전성기 시절 성능 가지기, 전성기 페이커 실력 가지기. 아 근데 전자하면 또 나만 카사딘 할 게 아니잖아, 그죠? 후자로 이제 카사딘을 하자. 유튜브 방송도 켜줘요. 그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냥 체제직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유행어가 뭔가요? 재생잡는 유행 중에 이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이게 제 최애입니다. 좋아하는 가수 요즘 즐겨 듣는 음악 메이플 엘나스 브금? 저작권 바꿔 쓰시나요? 몰래 쓰고 있습니다. 만화의 집 2편 어디 감 진짜 모름. 2편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2편 내용이 없어요. 옛날에 만화의 집 1편 올리고 2편 예고편이 잠깐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다야. 그 다음에 꺼가지고 중간에 하체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없긴 해. 일고오레전드 최전성기일 때? 근데 제가 학생일 때는 진짜 롤 안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임하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 3, 4 넘어왔을 때가 진짜 전성기였지. 움직이는 판때기 왜 만우절에만 쓰고 다시 안 쓰나요? 세팅하기 너무 귀찮아.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취미는 유튜브 요즘 봅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나이승 너저승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독하다 독해. 아이 그래. 흠채며 진짜 꾸역꾸역 먹으면 한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하나 먹는데. 옛날 영상에서 히오스 몇 번 해보셨다고 한 것 같은데 뭐 하셨었나요? 참고로 전 제라툴 50렙입니다 선생님. 뭔지 몰라 얘기해도. 저는 이제 그 했던 게 노바였나? 노바 한번 해보고 짚레이너 해봤던 것 같고 또 뭐 했지? 기억 안 나네? 하이하이하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임? 이거는 이제 스트리머 스틸로 그리고 조강현님의 그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서 방송 보다가 울맞어요. 말이 너무 찰지길래. 유튜브 하기 전 일대기가 궁금해요. 이건 이제 그 좀 긴데? 일단 다 읽은 다음에 말투 어디서 따오신 건가요? 뭐 인터넷 방송 보면서 영향 많이 받긴 했지. 재승찬님이랑 무슨 사이신가요? 유행어 쓰던데. 굳이 따지면 이제 제가 그분 팬인 거죠. 아레나에서 딜량 0으로 우승하기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카사딘으로 우승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근데 초반에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신발 신기한 게 있는데? 어? 벽을 뚫네? 이거 사서 도망다녀볼까? 그래서 이걸 사서 벽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으니까 상대방이 못 때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재밌게 했지 그때는. 카사딘 스킨 중에 가장 이쁜 거? 사실 우주의 지배자 카사딘이 제일 그 근본이라 이게 제일 낫지. 미국님이랑 무슨 사이인가요? 그분 유튜브랑 방송 조금 봅니다.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황궁. 주변인한테 방송한 거 들킨 적 있나요? 반응이 어땠나요?
좀 신기한 게 방송 시작하고 좀 됐을 때 제가 전역하고 방송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닿았던 이제 중학교 동창한테도 막 야 이거 너냐? 아니 목소리 듣고 안 와봐. 아무튼 뭐 많이 들켰어요. 주변인들 중에 아는 사람 많아. 담배는 안 핍니다. 요즘 30분짜리 고공밥을 많이 만드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길어서 보다가 자는데 자동재생으로 다른 것들도 다 봐버리니까 킹받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 앞으로도 30분짜리 만들어주마. 아니 이런 효과가 몰랐는데. 10만 대 딱 찍으려고 했다가 그 사이 9명 올라서 불편한 카이사 하는 사람 크크. 이거는 아님. 일부러 10만 대 안 찍었어. 왜냐? 딱 10만일 때 올리면 어? 딱 10만이네? 내가 치수해서 9.99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건데 하고 일부러 안 올렸음. 좀 더 기다렸다가 올렸어요. 제대로 된 메타 체험하면 티어를 금방 올리실 것 같은데 개 구데기 같은 카사디르란 이유가 뭔가요?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된 메타 체험에도 티어 똑같아요. 난 이 티어가 최선이야. 그런 거 없어. 욕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참는 건가요?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저는 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걸 이제 재밌게 풀 수 있으면. 근데 나는 욕을 재밌게 못해. 욕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지. 왜 주기마다 한 챔프를 집중적으로 골라서 올리나요? 한 챔프에 꽂혀서 재밌으면 그걸 좀 많이 해요. 그것도 이제 질리면 또 딴 거 하는데 재밌으면 하는 거지. 캡틴 오늘 탭선 라방에서 대거 버프 예정 떴는데 메이플 영상 더 안 올리시나요? 메이플 더 하실 거면 보스 어디까지 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번에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캡틴이 어마어마한 버프를 그래. 캡틴의 정상화. 그래. 좋았다. 나 누군지 아니. 아 그래 정호야 그래. 왜 카사딘을 하나요? 왜 카사딘 빼고 다 하신 이유 뭐냐? 뭐야? 둘이 좀 그 대화를 해봐요. 아 정보. 방금 나 누군지 아니라고 말한 정호가 카톡을 보냈네. 제 실제 친구거든요? 아니 진짜 본인이었네. 놀이라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해롭긴 해. 근데 그만큼 잘 만들었어. 그건 맞아. 아유 그래. 아니 정호야 내가 맨날 지닐라 버스 태워주고 있잖아. 맨날 둘이 가거든. 10만 되신 거 보고 허겁지겁. 뭔 구치요. 열공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 다시 9만 들어가자요. 아유 그래. 못생겼어요. 말투 왜 그럼. 이거 보고 구독 취소했어요. 아 여기까지네요. 다 봤네 댓글.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까 뭐였지? 일대기였나? 뭐 일대기는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럼 뭐 나중에 풀자. 저는 20만 되면 할게요. 20만 되면 그 다시 받으면서 뭐 지금 다 할 필요 없잖아 그죠?